선배가 그렇게 유치한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. 너희가 모르는 수억만가지 모습을 내가 알고 있잖아. 둘만 있을 땐 얼마나 달콤한데.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혼자 침대에 남겨진 느낌이야. 기분은 나쁘지 사실. 안 그래? 사귀는 게 아니니까. 어? 사귀는 게 아니잖아 니들. 무슨 뜻이야? 원나잇 아니야? 캐치볼처럼 가볍게 하룻밤 아니었어? 아니 어젯밤에. 너 가끔 내 방 쉴래? 나한테 푹 빠진 느낌이었단 말이야. 네가 먼저 제안한 거라면서. 너 가끔 내 방에 와서 잘래? 내 방 냅두고 네 방은 왜? 그거에 대한 답이잖아. 눈빛이 그게 아니었다니까. 원래 윤석현 눈빛이 여자를 매혹시키는 눈빛이야. 다르다고 나한텐. 아니야 선배, 가끔 여자 헷갈리게 할 때 있어. 보통은 선배가 까칠하잖아. 근데 가끔 내가 무슨 말 할 때 나 내려다보면 싱긋 웃을 때 있거든. 그때 사람을 잠깐 두근거리게 한다니까. 그럴 때 선배 여자를 무장해제 시킨다? 그치 그치. 응. 너 설마 어제 사건으로 선배랑 다시 사귀게 됐다고 생각한 거야? 3년 만에 같이 잠자고 침대에서 널 혼자 일어나게 했으면 그게 선배의 답이야. 나도 확신. 남자는 말, 웃음, 눈빛, 약속 그딸 거 하나도 믿으면 안 돼. 남자의 마음은 행동으로 읽어내는 거라고. 그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나 그걸로 판단하는 거야 남자 속마음은. 같이 자고 난 다음날 침대에 혼자 남겨도 영화를 보러 갔어.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? 너도 원하던 거 아니었어? 잠만 자는 거. 몸이 끌리는 건 사실이지만 난 윤석현하고 잠만 자고 싶진 않아. 그래서? 이제 어쩔 건데? 중요한 건 네 결정이야. 윤석현과 네 관계는 네가 규정해. 선배한테 결정권을 넘겨주지 말고. 남자가 가자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지 말고 네가 가려고 하는 쪽으로 남자 스스로를 오게 만들어. 근데 그게 네 말처럼 쉽게 가능할까? 어젯밤에 갑자기 호준 씨가 거울을 사온 거야. 어때? 재밌겠지? 어? 하나 더 줘. 우리 모습이 얼마나 섹시한지.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? 왜? 나는 키스하는 내 모습 보는 걸 좋던데? 집중도 안 되고 뜨거워지지도 않고 뭔가 동물적이고. 왜 거절 못했어? 그 사람이 원하니까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. 그 사람은 너 안 좋아해? 허준 씨더러 너한테 좀 맞추라고 그래. 많이 맞춰줘. 영화 볼 때도 내 취향 존중해주고 식사 메뉴 고를 때도 데이트할 때도 최대한 내 의견을 배려한다고. 그러니까 나도 좀 양보할 수 있는 문제잖아. 네가 괴롭지 않을 만큼만 양보해. 그게 양보의 적정선이야. 그렇게 싫었으면 싫다고 했어야지 솔직하게. 상처 주고 싶지 않아. 상처 주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은 없을까? 그런 방법은 월트 디즈니 만화 영화에나 있다. 꿈 깨.